Hello everyone. 자, 여러분, 오늘 레슨 4, The Father of Tones의 리딩 강의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잘 들으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94쪽, 그리고, 95쪽도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94쪽 본문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anto. A member of the Don Bosco band. He taught me how to play the trumpet. Now, I am the youngest member of the band. He said he started it to keep the peace in Sudan. When we play music, even the soldiers smile at us. I'm very sad because he cannot lead us now. We'll march to the town tomorrow morning. We'll play the best song for him, and it'll be our last goodbye to him. Father Lee, please watch our march. We'll always remember you. 자, 그래서 이번 이 본문 내용은 이태석 신부님에 대해서 세 사람이 이태석 신부님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강에서는 누구였냐면 간호사 수잔나가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돈 보스코 스쿨에 다니는 학생 산티노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는 산토 a member of Don Bosco band 그러니까 뭡니까? 돈 보스코의 밴드의 부원이죠. 산토의 이야기입니다. 자 볼까요? He taught me how to play the trumpet. 자, 여기서 he는 누구냐면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그는 taught me,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taught. 자, 여러분, taught 하면 원형이 뭡니까? teach죠. 갑니다. 자, 그래서 teach, taught, taught. 3단 변화, 이렇습니다. teach, taught, taught. 과거형이죠. 그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How to play the trumpet. 자, how to How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How to play the trumpet 하면 뭐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펫을 연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How to 부정사, 뭐뭐 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 트럼펫을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표현 How to 부정사입니다. How to play the trumpet. 자, now I am the youngest member of the band. 자, 지금은 나는 the 나오죠. the plus 뭡니까? 형용사 원급의 EST,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the EST 해서 최상급, 가장 뭐뭐한이죠. 우리 문법 강의에 있습니다. 나는 가장 어린 멤버입니다. 즉, 어디에? of the band. 그래서 저는 지금 밴드에 가장 나이가 어린 member, 단원입니다. 부원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the EST, 재산급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the EST입니다.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He started it to keep the peace in Sudan. 자, 여기서 he는 누구냐면 마찬가지 이태석 신부입니다. 신부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started it. 자, 그 트럼펫 연주하는 것이죠. 그것을 시작했다. 뭐를 위해서? 자, 여기서 it은 밴드가 좀 더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트럼펫 연주하는 거나 밴드나 그래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수단에서 뭐를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 peace가 뜻이 뭡니까? 자, 밑에 세 단어 한번 볼까요? 자, peace, 평화입니다. 그 옆에 trumpet, 말 그대로 악기 이름 trumpet입니다. 그래서 수단에서 평화를 keep,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밴드를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표현 하나 나왔죠? to keep입니다. 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 지금 계속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그래서 그는 수단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밴드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됐죠? 자, when we play music, Even the soldiers smile at us. 자, when we play music, 우리가 음악을 연주할 때. 자, when은 뭐라? 뭐뭐 할 때. 계속 나옵니다. Even. 자, even 뜻이 뭡니까? 밑에 세 단어 볼까요? 그렇죠. Even. 심지어입니다.
보이죠? 심지어 the soldier, 군인들은 smile at us, 우리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자, 그래서 smile at us, at 갈로 한번 치볼게요. I'm very sad. 나는 슬픕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cannot lead us now. 자, lead가 지금 세 단어에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lead 뜻이 뭘까요? 그렇죠. 이끌다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픈데 왜냐하면 이태석 신부님이 지금은 우리를 뭐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슬픕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We will. 자, 요거는 will의 생략입니다. 자, we will march to the town tomorrow morning. 자, march 나왔습니다. 자, 세 단어에 나올 법하지만 march 하면은 여기 뭐다? march 하면 행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진을 할 것입니다. 어디에? 내일,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그죠? 내일 아침 to the town, 시내로 행진할 것입니다. town 하면 시내인 걸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 아침에 시내로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까요? 또 will입니다. We will play the best song for him. 자, 우리는 for him, 그를 위해서, 이 그라는 건 마찬가지 이태석 신부입니다. 그를 위해서 the best song, 최고의 곡을 play, 연주할 것이고 and, 등이 접속사입니다. 상가에 나왔죠? and 중심으로 앞에 문장, 뒤에 문장. It will be our last goodbye to him. 자, 또 will입니다. 그것은 자, to him, 신부님을 향한 our last goodbye 뭡니까?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be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한 번 더. We will play the best song for him and it will be our last goodbye to him. 자, 우리는 요 지금 밴드의 부원들입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최고의 노래를 연주할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마지막 goodbye, 작별 인사가 그것은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Fatherly, 자, 신부님, 이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please watch our march죠. 자, 그래서 우리의 march 진행을 지켜봐 주십시오. We, 또 will입니다. We will always remember you. 항상 당신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밑에 세 단어, 아까 언급 안 한 거 soldier, 군인 한번 더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did fatherly teach Santo to play? 자, 이 신부님은 산토에게 무엇을 연주하는 것을 가르쳤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Why is Santo very sad? 그럼 산토는 왜 지금 슬플까요? 답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과 1번, 2번 답을 적어 오는 것이 과제 homework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서 필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따라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그다음 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는 여러분 액티비티 문제는 안 풀어주는데 오늘 간단하게 95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본문의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사람을 골라보자. 주제라는 거는 그 교과서 내용에서 주된 내용이죠. 자, A 볼까요? The people in Tonji are too poor. 톤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유나가 말했는데 이게 주제가 될까요? 자, B. Fatherly was a good doctor and trumpet player. 이태석 신부님은 좋은 의사고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다. 이게 주제일까요? 준호가 말했네. 자, 세나 볼까요? Fatherly did many good things for the poor people in Tonji. 이태석 신부님은 톤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을 했다. 자, 뭐가 주제 같아? 그렇지. 답은 C입니다. 그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B 볼까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수잔나, 산티노, 산토가 한 말. 자, 수잔나는 간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볼까요?
Father Lee was my closest friend. 자, 이건 누가 말했을까? Father Lee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누가 말했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산티노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노한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 Some patients walk more than 100 miles to see Father Lee. 일부 몇몇 환자들은 이태석 신부를 보기 위해서 to see입니다. 부사적 용법 목적 100마일 이상을 걷는다. 걸었다. 자, 이건 누가 말했니? 그렇지. 요거는 간호사 수잔나가 말했죠. 그죠? 수잔나. 그래서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Father Lee taught me how to play the trumpet. 자, 이태석 신부는 나에게 트럼펫 연주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자, 아까 언급 안 했지만 악기를 다룰 때는 더, 정관사 더 쓰는 거 play the trumpet,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더입니다. 하지만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자, 축구하다 뭐 play soccer, play the soccer 아닙니다. play baseball, play basketball. 이해가 되죠? 자, 이 말은 누가 했습니까? 그렇지, 마지막에 오늘 공부한 산토가 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Father Lee was the kindest father. 자, the ESD 재상금 나왔습니다. Father Lee는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었다. 자, 이거 누가 말했노? 간호사 의사에 관련된 치료에 관련된 의사 부분은 수잔나가 말했지만 요 부분은 뭐에 말했다? 누가 말했다? 산티노가 말했죠. 여러분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해보자. 이 C는 별표. 문장 좋습니다. 문제 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Father Lee helped the poor people in Tonji. Father Lee, 이태석 신부님은 Tonji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2010년도에 Father Lee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까지, 즉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 답 뭐 하면 될까? 그렇지. 수고 뭐 있더라? 죽다. Pass away인데. 자, 여기에 과거형이니까 passed away, past. 그죠? 그래서 ed를 붙인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2번. Father Lee made the bricks to build a 뭐. Father Lee는 벽돌을 만들었지 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학교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school이 되겠죠. 세 번째. Father Lee started a 뭐 to keep the peace in Sudan. 자, 수단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시작했다? 그렇지, 밴드를 결성했죠. 자, 그래서 밴드를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번 강의를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reading activity에 yellow와 blue 부분을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